안현준 아나운서는 예. 공을 몇 개나 쳐요? 제가 드라이버가 잘 되는 날은 이제 90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100돌이가 가는 겁니다. 100돌이? 예. 다 맞춰? 다 끝났어. 구력은? 구력은 한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요. 예. 그러면 중계하면서 그 좋은 샷을 날마다 보는데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예. 골프의 신이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더라고요 자꾸. 야, 예. 나는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그 미국에서 그 PGA 시합하면 예, 그때 예. 새벽에 눈 떠서 보거든 그거를. 아.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나는 보물로서 배울 게 굉장히 많거든 내가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가 봐. 나는 그 속에서 와 쟤들도 저렇게 부드럽게 치는데 와 힘 주지 말아야 겠다 이런 생각 나도 스스로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 실력 없을 때는 걔네들이 그게 부드럽게 치는 게 아니라 세게 치고 힘을 줘서 치는 줄 알았는데 그치. 어떻게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막 보여. 그 이용하는 방법을 오늘 내가 알려줄게. 아,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게 쓰는 아니라. 거. 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네. 힘을 쓰는 방법. 네. 한 구력 3년에 네. 자. 그래도 눈은 완전히 최고의 아, 예. 눈만 높아가지고요. 예. 아 이것도 한마디 해야 돼. 이거 봐봐 진짜 보는 눈 그러니까 예. 중계 많이 했잖아요. 예. 내가 보는 눈이 있다. 아마추어 분들 그런 사람도 정말 많아요. 예. 아, 저 이렇게 레슨하면서 아침 좀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또 골프에 정말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이 가끔 그런 농담식으로 해. 내가 보는 눈은 프로처럼 다 볼 줄 알아. 내가 몸만 잘 안 따라주는 뿐이지 아... 보는 눈은 나도 프로야 그래. 에... 없죠. 없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부분이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보는 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옛날에 공자가 그러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그랬어. 내가 그 샷을 할 줄 알고 그 동작을 할 줄 알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지만이 비로소 그 녹아 나오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말을 튀어나오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눈매가 있어야 진짜 그게 보는 눈이다. 그래서 나도 최경주 프로님이나 이런 유명한 그 선수들 앞에서 나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왜? 내가 젊었을 때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거기까지 못 갔거든. 거기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보는 눈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절대 없다. 없으니까 배워라. 내 몸에서 그 동작을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자기가 경험해야 진짜 자기 그 보는 눈이 생긴 거다. 자기가 언더파 치고 그 드라이버 막 날리고 정타 칠 줄 알고 드로우 페이드 칠 줄 알아야 보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예, 예. 할 줄도 모르면서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간접 지식이에요. 예. 남의 걸 빌려서 자기 거 인양 착각한다. 예. 내가 거기에 딱 깨닫는 순간 내가 직접 막 경험한 거야. 예. 드로우 쳐보고 페이드 쳐보고 막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그런 시기에서 내가 드라이버 레슨을 한번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쳐세요. 네. 자신 있게 자기 하던 대로 해야 돼. 일단 하던 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실망이 큽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말 들어. 야 말 들어. 말 좀 들어봐. 자. 그렇지. 아, 궤도 좋아요. 아유, 이거 아닌데. 아, 정말 실망하네요. 아, 잠깐만요. 예. 실망이 큽니다. 아, 남자는 3세 번입니다. 3세 번. 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네. 아, 이거 쉽지 않네. 네. 저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이만 가겠습니다. 오늘부로 네. 골프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리 와봐요. 이거 한번 보면. 예. 클럽 패스가 아웃인으로 어? 아웃인으로 4.7인데 아웃인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다 또 페이스까지 열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끝으로 맞아본 거야. 내가 아마 임팩트 그거를 내가 안 봐서 그런데 요 끝으로 맞은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 이 헤드 끝 쪽으로 지금 맞았거든요. 여기 네. 보면은 이리 와봐요. 여기 봐봐. 이거 보이죠? 이 색깔 이거 보여? 네네네. 자, 요 헤드 끝쪽으로 보이죠 이렇게. 네. 그다음 우에 맞고. 자 주로 요쪽으로 맞히지. 요쪽으로 네. 안 맞잖아요. 맞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하얀 게 보여 이거? 네. 볼자국.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좀 바깥으로 맞는다. 네. 이쪽으로 다 맞잖아 지금. 여기에 지금 하얀 게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안 맞잖아. 네. 그러니까 안쪽은 안 맞는 거. 이쪽 맞는다. 네. 자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왜 그럴까? 왜 끝쪽에 맞을까? 뭔가 좀 풀리니까 자꾸 그런 거 아닐까요? 풀리는 게 내가 아웃인으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는 거예요. 아웃인으로 네. 여기서는 넓게 갔다가 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깎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채가
아웃에서 크게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올 때는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서 그냥 여기 아웃에서 내려오면 계속 이렇게 하면은 공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올 때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프로들은 이쪽 끝으로 토우 쪽, 이걸 토우라고 하잖아요. 네. 토우 쪽에 공이 맞으면 우리는 훅이 나요. 우리는 무조건 훅 나요. 여기 맞으면. 저도 시합 가서 이쪽 토우 쪽에 공이 맞는다. 그럼 훅이 나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이쪽 맞잖아요. 그럼 슬라이스 나요. 아마 지금 계속 오른쪽 갔잖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추어는 스윙 궤도가 아웃이고 우리는 인아웃이니까. 우리는 인투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 안현준 선수는 뭐가 좋냐? 백스윙 하려고 스윙 궤도 되게 좋아. 아니 진짜 보는 눈이 있네. 와봐요. 얼마나 그 많이 봤어? 아 잠깐만요. 자, 오퍼서 오퍼서 오퍼서. 오퍼서. 아 이거 안 되겠어. 자 해봐요. 자 백스윙. 예. 자 이만큼 왔어. 예. 요거 엄청 좋아. 와 나 딱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이건 완전 우리 프로 선수들 수준이에요. 백스윙 톱까지 진짜 좋아. 예. 여기까지 진짜 좋아.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에서 다시 한번. 자 이제 그 백스윙 보여주고 한번 쳐봐요. 이거 진짜 좋거든. 궤도.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쳐봐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궤도를 맞춰서 한번 때려. 궤도를 일단은 해놓고 땡기지 마라. 예. 뭐다. 잠깐만요. 한번 더 해볼게. 아 당황스럽습니다. 예. 아니 궤도 엄청 좋은데 공은 왜 안 맞아버리죠? 예. 그렇지. 됐습니다. 자 이제 뭐가 안 좋을까? 잡아요. 자 분석 끝났어. 잡아봐요. 백스윙 가봐. 올라갔어. 자 겁먹어. 자 이거 진짜 좋아요. 자 와서 이거 왔어요. 네. 여기가 내려오면서 봐요. 거의 맞을 때 앞으로 와봐요. 자 맞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봐요. 여기서 맞을 할 때 몸이 얘가 엥 이래. 아... 이렇게 지금 봐요. 이렇게 맞을 할 때. 자 이거 봐요. 여기 왜 그냥 무서워서 그래. 자 봐봐. 여기 봐. 이제 오히려 힘을 다 빼봐요. 다. 자 어깨 힘 아무도 없이 오히려 쭉 늘어나. 힘 다 빼요. 자 내가 지금 당기죠. 체만 놓지 말아요. 자 체 돌려도 돼요. 자, 이렇게 당겨서 그대로 있어봐. 자 이런 느낌 처음 느낄 거야. 봐봐. 자 어깨는 다 힘 빼. 자 체를 이래서 탈골이군요. 아, 왜? 체를 탈골. 지금 어깨 힘 탈골. 체만 잡아요. 놓지 마. 내가 당겨 놓지 마. 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 끝으로 가면 힘이 더 많이 느껴져. 자 어떤 느낌? 빵. 자 어깨 몸에 힘 다 빼. 힘 다 빼. 힘은 다 빼고 있어. 체만 잡고 있어. 어깨 힘 다 빼. 체만 놓지 말고 잡고 있어요. 오케이 잡고 있어요. 어, 끝에 이게 헤드 무게야. 자 이제 힘 빼봐요. 자 잡고 있어봐요. 힘을 다 빼고 나한테 맡겨야 돼요. 다 힘 빼. 그냥 맡겨 있어요. 힘 주지 마. 요 끝쪽으로 힘이 지금 가네. 맞을 때 자, 다시 한번 요거 많아도 아니면서 지금 좋은 스윙이야. 이걸 좀 몰라. 지금 이거야. 끝으로 힘을 보내줄 줄 몰라. 힘 하나도 안 들었어요. 자 손만 체가 매달리고 있어. 자 봐봐. 쭉. 자 저 끝쪽 헤드가 끝쪽으로 체가 탁 가져. 여기서 탕 털고 어깨 이제 털어져. 어깨 힘 빼봐. 털고 탕 털고 접어줘.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던져주고 그냥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알고 나면 텔레비 보면 프로들이 우와 이거 임성재가 이렇게 쫙 많이 가죠. 예. 쫙 순간적으로 여기서 탁 털고 접는 모양이 그게 짧게 이렇게 모아주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팔이 쫙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짧게 봐, 손. 네, 힘을 봐. 짧게 털어보면. 이거 다시. 땅. 끝에 무게. 네. 내 손에서 무게가 끝으로 가잖아요. 묵직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땅. 그러니까 봐요. 안현준 아나운서는 다 좋아. 다 좋은데 칠 때 봐요. 이래 나도 이래 맞아라. 그러니까 때리러 갈 때 본인도 모르게 손끝으로 이렇게 나를 옮기고 몸이 움츠러지는 거야. 봐봐. 이런 느낌이야. 근데 본인은 이렇게 한다고 해놨죠? 막상 칠 때는 이거를 평생 동안 내가 이러고 있는 거를 나도 3년 후에 알아서 내 몸이 그런지를 누가 말 안 해줄 때는 몰랐어요. 뭐냐면 오히려 봐요. 때리는 순간에 오로지 손가락에 힘을 주고 이 새끼손가락이나 이쪽 약지 요 세 개 손가락에만 뭔가 채를 잡지 나머지는 그냥 모든 걸 이완되는 느낌. 아이고 텅. 그럼 맞으냐 안 맞으냐 봐요. 네. 맞아 안 맞아 한번 봐볼까요? 자요. 자 봐봐 나 봐봐. 네네. 아이고 이렇게 때릴 때 지금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예. 자 때릴 때 이완 텅 이렇게 이랬죠. 내가 여기 때릴 때 이렇게 안 했잖아요. 예. 이렇게 채 끝으로 힘을 가는 걸 클럽이 반응하는 걸 깨달은다. 이거. 예. 잘하라는 게 아니라 깨닫는다. 예. 아 안타까워서 그래. 아, 예, 나 예, 예. 지금 이제
화난 건 아니야. 예. 흥분한 거야. 예, 흥분. 예, 예.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예, 예. 처음부터 부러짐. 알았어요. 때릴 때 힘 빼라. 오케이. 예, 힘 뺐어요? 이런다니까. 이게 미쳐버렸어 내가. 아니 이런 말씀 안 돼. 이게 정말 당황스럽다. 공을 치면서 스스로 자기가 하던 스윙을 하면서 바꾸려고 한다. 그게 아니다. 봐봐요. 치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봐봐서 내가 힘 뺄게요.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정말 내가 하루아침에 되겠어. 아 뭔가 이것도 내가 중간에 노력하는 뭔가가 있어야 애쓰기라는 것을 하고 나면 나중에 알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서 들어서 이렇게 딱 들어서 정말로 힘을 빼보는 연습하는 거야. 지금 나 어깨 힘 빼보는 답답하지. 여기 와서 지금 돈 내놓고 말이야 한 시간에 한 500개는 치고 와야 되는데 공을 지금 이래갖고 10개도 못 치는데 답답해서 빨리 치고 힘 지쳐갖고 집에 가야 운동하고 왔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제 주변에 CCTV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CCTV가 있어. 예. 내가 다 그렇게 봤거든. 아.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아니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와. 나봐요. 팔을 이렇게. 때릴 때 힘 하나도 없죠. 예. 그럼 나처럼은 안 맞을 거 아니야. 예. 안 맞으면 또 때려봐요. 예. 그거밖에 없어.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때릴 때 이렇게 딱 때리면서 점점 속도를 내요. 자, 봐. 내가 속도만 내는 거야. 속도만. 잘 안 봐도 돼. 요거를 지금 여기서 한 10번만, 10번만. 지금 시간 10번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한 번만 해봐. 예. 인생에서 10번? 그 10번은 안 하려고 해. 자, 해볼까요? 10번. 여기서 예. 들어서 예. 지금 첫 번째는 하나 빼고 그냥 툭. 이것부터 하는 거야. 예. 자, 해봐. 서서히 속도를 내는 거야. 네. 절대. 해봐요. 자, 올라가요. 그냥 탁, 백스윙 올라가. 길 신경 쓰지 마. 그냥 네.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 있어봐. 스톱. 자, 이때 봐요. 이렇게. 그냥 몸 힘 빼. 자, 여기 없어? 예. 힘 없어요. 자, 네. 없어요. 자, 그립 여기만 잘 부드럽게. 자, 네. 딱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네. 이렇게 했어요. 해놓고요. 자, 그냥 툭 때려봐요. 자, 그렇지. 힘 주지 마. 네. 해봐. 알면 신세계야. 그렇지. 힘 하나도 없어. 때릴 때 봐봐. 때릴 때 여기 힘빼요. 네. 그냥 툭 해봐. 정말로 그게 봐요. 신세계, 신세계. 옳지. 체크 쪽으로 힘이 가는 거. 예. 본인은 알아. 저 모르는 사람들은 우호하는 거야. 아, 예. 아,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해봐요. 그냥 끝에 턱. 그렇지. 뭔가 톡톡 끝에게. 예. 지금 봐봐. 그러니까 봐봐. 잘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예. 뭔가를 올렸는데 중력과 온신력과 인체가 다니는 관성에 의해서 그 길이 형성이 돼요. 그거를 툭 놔두는 거야. 자, 해봐. 자, 그냥 들어. 여기서 잘 들려. 그렇지. 그렇지. 오, 이거 잘하는 거예요. 해봐요. 이제 이걸 속도를 내면 돼. 이거를 조금. 이제 속도를 내. 그렇지. 때릴 때 절대 이거 하지 마. 예, 지금. 예. 그것만 하지 말아. 자, 그냥 들고 팍 들어. 그냥 툭 들어. 그렇지. 봐봐. 지금 잘 가나요? 지금 가운데로 다 가잖아요. 예. 아, 지금 해봐요. 그리고 다 툭. 자, 들고 틀어. 그렇지. 잘한 거 지금 소리도 좋고. 예. 굿. 다 들었다. 나 계속 헤드. 옳지. 야, 굿샷. 이게 뭐죠? 힘 하나도 안 들었는데 지금 200 넘게 갔거든요. 예. 이거라니까 시계추가 예. 움직일 때 뭔가 여기 시계추가 단단해서 기계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탁 매달렸는데 지금 앉아 턱 다니면 이게 일관성 있잖아요. 예. 이게 항상 가던 길을 따와. 근데 내가 이거 잘 가야지 여기서부터까지 간격 유지하고 그 간격대로 갔다가 그 간격대로 채야지 이게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 보기에는 얘가 뻣뻣하게 일관성이 있을 것 같지만 사람 몸은 오히려 축 처지는 게 이게 일관성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그냥 이렇게 갖고 통 놔두면 일관성이 있는 거야. 예. 때리는 순간 야 지금 진짜 잘하셨어. 네. 이러면 나도 가르치는 맛이 좋지. 아, 예, 예. 가르치는 맛이 나도 재밌어. 그냥 이렇게 예. 여기 딱 올 때 여기다가 힘 안 줘야 돼. 여기 예, 예, 예. 해봐요. 이제 아닌 줄 알았어. 이제 완전 이제 딴 사람 돼버린다. 해봐. 그냥 힘 안 줘야 돼. 세게 칠려가지고 막. 그렇지. 지금 봐봐. 약간 페이스가 닫혀서 덜 맞았어. 예. 근데도 뭔가 제가 크게 방향 막 이런 게 안 생기고 예. 거의 그쪽 방향성을 유지해 준다니까 이게. 자 때려봐요. 자 느슨느슨 얼렁얼렁 들고 굿. 좋아요. 봐봐 벗어나진 않잖아요. 예. 이제 이게 타이밍이야 타이밍. 자 조금만 탕 더 뿌려줘봐. 손을 예 조금 더 빨리 이제 속도를 내봐. 자 뿌려줘봐. 빵. 이럴 때가 있어. 이거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자 안현준 안와서도 자 봐요. 세게 치는 것을 이렇게 갖다가 얘를 뿌려줘. 얘를. 헤드 끝을 뿌려줘. 예. 예? 그런 느낌. 헤드 끝을. 네, 몸을 막 세게 돌리려고 하지 예. 말고 해봐. 헤드 끝을 그렇게 들어. 새 끝을. 그 끝을 더 던져. 지금 때릴 때도 이게 빨리 빠져서 예. 자꾸 깎여 밑에 맞고. 예. 털어줘야 돼. 털어. 오르지.
어. 아까 그랬잖아요. 예. 제일 힘 당해봐. 여기서 그냥 여기 올 때 여기 힘 다 뺐잖아. 네. 이대로 맞잖아요. 봐요. 여기서 요건데 요거잖아 지금. 네. 힘을. 네. 어. 그래갖고 요건데 네. 봐요. 올 동안 좀 힘을 통 체크 쪽으로 힘을 땅 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자꾸 빨리 빼려고 하죠. 그렇죠? 해볼까요? 가볍게 쏙. 그렇지. 이렇게 툭. 네.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잘 맞아. 네. 근데 세게 칠 때는 자꾸 이렇게 몸을 빼. 아. 이렇게 힘을 주면서 당긴단 말이야. 오히려 딱 털어. 어깨를 탁 내가 추려. 어, 거기를 이렇게. 지금부터 어깨를 더 풀어줘요. 어, 네. 그렇지. 우와. 오. 푸셔. 힘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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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예. 오. 오. 야, 좋아요. 한 번 더 때려봐요.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이제 두 번째. 이제 내가 보여줄게. 내가 때리고 이걸. 이거 아마 이게 또 통할 수도 있어요. 네. 자, 봐요. 뿌리고, 봐봐. 나 봐봐. 뿌리고, 봐요. 봐봐. 잘 봐요. 뿌리고, 빼. 네. 이거. 네. 근데 지금 자꾸. 이거 하지 말고. 아, 예. 나 봐봐요. 힘 전달. 자, 봐요. 뿌리고, 빼. 이게 힘 전달. 릴리스를 탁 힘 전달을 해준 거예요. 네. 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자, 해봐요. 예. 이거 되면 끝이다, 끝. 해봐요. 자, 차 뿌리고 빼. 다시 뒤로 와야 돼. 해고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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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예. 다시. 예. 다시 안 해. 들렸어. 안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나와요, 이제. 예. 다시 설명. 집중하셔야 돼. 예, 예. 거꾸로. 봐봐. 예. 뿌리고 빼. 예. 뿌리고 빼. 뿌리고 빼. 여기 감고 이제 뺀다 예, 예, 예. 하는 게 아니라. 아. 순간적으로 뿌리고 빼. 예. 봐요. 발도 별로 안 움직여. 오른발. 예. 뿌리고 빼. 이걸로만 먼저 해봐요. 네. 거꾸로 해봐. 뿌리고 빼. 네. 빼. 아니 더 빠르게 뿌려야지. 빼. 그렇지. 더 세게 손끝을 뿌리고 빼고 스톱 하고 얘가 여기까지 힘 다 빼. 네. 응. 이게 와야 돼. 다시 해봐. 아. 또 뿌려 빼. 아, 폼 나온다. 예, 됐어. 자, 거꾸로 잡고요. 똑똑같이 연습.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것만 집중하는 거야. 자, 세게 뿌리고 빼. 그렇지. 또 세게 뿌리고 빼. 그렇지. 끝에 뭔가 탁 원심력을 헤드가 팡 때리고 다시 힘 빠져야 돼. 네. 이게 우리가 가속 감속이야. 우리 네. 봐봐. 뭔가 그 수건이나 뭔가를 내가 털 때 탕 봐. 얘가 지금 힘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봐봐. 이렇게 얇은 것도 여 끝으로 맞으면 아파. 봐봐. 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안현주 아나운서를 거기 있어봐요. 예. 얘 갖고 때리는데 봐.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해봐. 네. 그냥 가기만 하잖아. 가속. 예. 이거는 가속이잖아요. 가속. 예. 계속 가속만 있는 거야. 가다가 내가 몸을 딱 당기는 이렇게 탁 하면 아~ 끝쪽이 탁 이거. 아프지. 아, 아프지. 아, 예. 하물며 이렇게 아무것도 힘이 없는 것이 마지막 끝쪽에서 얘가 쫙 당기니까 이 힘에 의해서 끝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걸 이용하는 거야. 얘도 봐봐. 자, 여기도 힘이. 자, 실이야. 실을 예. 실. 예. 여기만 끝이 뭔가 달려 있어. 자, 여기 다 실이라니까. 예. 실. 실 상상을. 자, 팔도 실. 다. 네. 여기 쇠는 절대 안 구부러지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 머릿속을 이렇게 놨는데 실인데 이렇게 하다가 체크대에서 탁 이렇게 가다가 내가 네. 여기서 감속을 착 하면 네. 얘가 끝이 탁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끝이 무거울 거야. 이게 딱 네. 무겁게 당겨질 거 아니야. 네. 그게 헤드 무게야. 이거 탁 맞으면서 공이 나가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이 실의 역할을 모르니까 다시 써봐요. 그래서 들었다가 탁 이렇게 끊어져. 봐, 요거 할 때 탁 끊어. 봐, 요거 할 때 탁. 내가 손이 멈추지. 예. 가요? 안 가. 봐봐, 봐. 봐. 요거 하잖아. 네. 그러니까 얘도 탁 뿌려주고 빼. 그런 느낌으로. 뿌려주고 뺀다. 예, 자, 해봐. 손목을 부드럽게. 부드러워. 해봐. 이거 알면 힘 전달이 딱 돼. 헤드를 털어. 빼. 옳지. 저 공 솟아가는 거 봐봐, 저. 예. 밑에 맞았는데도 그 충격이 세서 그래. 예. 지금 밑에 맞았는데 공 위로 솟잖아, 막. 예. 자, 해봐요. 옳지! 그렇게! 오, 지금 엄청 자는 거야. 탁! 털어주는 동작. 해봐. 손 힘 빼야 돼. 봐봐. 어깨에다 예. 또 때릴 때 봐봐. 이야기다 쓰려고. 예. 어. 제 끝에서 탁! 어, 감성. 이거 뭐냐면, 얘가 가잖아요. 오다가 내가 멈추면 얘가 탁! 가는 거야, 지가. 예. 이게 어깨 힘 빼봐. 예. 예. 그러면 저 끝도 힘이 가네. 예. 그 팍! 맞고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해봐요. 제 것들 뿌려. 그렇지. 아니 공 맞는 소리가. 내가 봐봐 장담한 건데
지금 공치, 평소에 공치는 것보다 이런 게 공의 손맛이 훨씬 좋아요. 아니 지금 그죠? 솔직하게 예, 예. 손맛이 좋죠. 뭔가 찰싹찰싹. 찰싹찰싹. 예. 나 그 마음을 알아. 예. 나도 이걸 알고 정말 감동했어. 그동안 그렇게 내가 길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자세 잡고 예. 하는 것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 뭐 내 스스로가 못 찾았어요. 예. 왜냐면 이게 보통 골프가 이게 폼이 생명이다라고 예.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것만 생각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그렇죠. 안 하죠. 이렇게 온심력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 폼만 생각한다는데 이거 탁 하고 딱 가봐요. 완전히 폼이 퍼펙트. 내가 그 폼이에요. 자 해봐요. 안 해주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냥 그때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체크 딱 던져주고 빠집니다. 과감하게 팍 뿌려주고 빼요. 근데 이거 딱 할 때 어깨를 웅크려봐. 이게 지금 있다니까. 요것만 이게... 찾아. 요거. 아, 예. 요것만 찾으시라고. 예, 예. 진짜 이거 이것만 찾으시면 우리 아이언즈나서 잘할 것 같아. 자 해봐요. 빵. 지금 저 정타 안 맞았죠? 예. 눈으로 보고. 자 첫 것들 봐봐. 지금도 보면 과거의 습관이 남아서 칠 때 움츠리는 게 있어. 예, 예. 딱 갈라가면 움츠려. 그러니까 예. 오히려 갈라갈 때 절대 움츠리지 않으려다. 끝이 더 늘어나서 차라리 네. 땅을 맞지 않죠. 끝이 늘어난다. 움츠리지만 말아봐. 정말로. 자, 들 때 근데 가볍게 들어야 돼. 네. 그래야 포즈. 여기서 너무 길다르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들어주면. 대충 이렇게 들어줘야 네. 이게 온심력이 던져져요. 네. 너무 꽉 길 잡으려고 하면 안 돼. 팔이 느슨해.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걸 탁 때리고 말아. 그냥 네. 들고 말아야 돼. 해봐요. 그거 탁 털고 말아야 돼. 뒤로 와야 돼. 그렇지. 그렇게 지금 잘한 거예요. 힘이 엄청나게 실렸을걸? 네. 본인 막 몸에 뭔가 힘이 실려 있잖아 지금. 아 저 힘 지금 하나도 안 줬거든요. 왜? 네, 근데 책 끝에 그 뭐 뭐 앵기는 맛이 생겼잖아요. 그걸 안 들어서? 그래 이렇게 그냥 들었다 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그냥 들어서 그 길 좋았다 했잖아요. 예, 예. 그 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하느라고 백스윙을 백스윙을 이해한 백스윙 한단 말이야. 백스윙은 뭐냐? 다운스윙을 하려고 백스윙 해야 돼. 들어서 타이밍 맞추려고 들어야 돼. 그냥 들어서 타이밍 맞추려고.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잘 맞춰. 이러면 늦어. 드는 거는 오로지 타이밍이야. 여기가 조금 이렇게 가도 내가 타이밍으로 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보면 나중에 사진이 그렇게 원래 연습하던 대로 나와버려. 해봐요. 들어서 치는 거야. 그냥 야 때리는 데 집중하셔야 돼. 네. 자 때리는 데 집중하셔. 그렇지. 그렇게. 오 지금 좋아요. 해봐요. 딱 보고 야, 힘을 또 딱 쓴다가 때릴 네. 때 움츠리지 말고 털고. 자 들어서 가볍게 들어서 떨어. 그래. 그렇게 헤드 끝 쪽으로 힘이 가잖아. 헤드 끝 쪽으로 힘이 가잖아. 네. 요것만 깨고 치라는 거지 내 말은. 야. 자, 한 번 더 해봐. 들어서. 와, 굿샷. 됐어. 우, 컷. 컷, 컷. 이렇게 치면 돼. 네.